너무 졸기죠. 저는 패딩 베겨가지고 그냥 필요한 것만 넣어서 다니시는 정도? 안녕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1월 1일이어가지고 본가를 잠깐 다녀올 예정인데 제가 요즘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저의 데일리템들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이번에 핸드폰을 아이폰 14로 바꿨습니다. 작년에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13 미니로 바꿔서 쓰고 있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손이 작긴 한데 쥐고 다니기에는 되게 편해요. 가볍기도 하고 그립감도 좋아서 진짜 잘 쓰고 있긴 했었는데 화질이 아무래도 제가 컨텐츠 제작자다 보니까 이 사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14 프로 바꾸고 나서 진짜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셀카에서 OA처럼 길어 보이는 현상이 없어졌어요. 아이폰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되게 좀 길어 보여가지고 셀카를 진짜 안 찍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막 이렇게 가로로 찍어가지고 좀 최대한 덜 길어 보이게 막 찍고 이랬었는데 이거 이렇게 정면부로 찍어도 OA 기능이 없어서 진짜 만족을 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얘가 알아서 좀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누렇다든지 펄해 보이지 않게 최대한 내 눈에 보이는 색감이랑 비슷하게 담아주는 게 너무 좋은데 미니 쓰다가 프로로 갈아타니까 되게 무겁고 크더라고요. 좀 손이 작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립톡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핸드폰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렌툭튀가 진짜 심해요.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질 정도로 렌즈가 정말 크고 많이 튀어나왔어요. 쿠팡에서 이 렌즈를 따로 보호해주는 케이스까지 구매를 해서 끼워놨습니다. 이것이 떨구면 렌즈 바로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사면서 케이스랑 또 그립톡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의 뉴 케이스 이건데 여러분 너무 졸기죠? 활용도를 좀 포기하고 그냥 예쁘기만 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또 겨울이기도 하니까 이런 또 레드 컬러가 눈에 확실히 들어오고 또 이런 뽀용뽀용 털에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냥 겨울까지만 딱 들자 해서 구매했는데 실물 뭐야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 약간 털에기니까 겨울에 은근 잡고 있으면 따뜻합니다 여러분. 약간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장점 같긴 하지만 후기 보니까 이게 좀 끊겨가지고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는 후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감안했을 때 케이스를 완전히 믿진 않겠다라는 마인드입니다. 진짜 이번 겨울까지만 잘 쓰자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 케이스 다 쓰고 나면 저는 이제 산사에서 케이스를 사려고 하는데 되게 깔끔하면서도 요즘 감성도 좀 묻어나고 질리지 않으면서 조금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는 바로 요거. 반구에다가 살짝 색감이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간 요 그립톡이에요. 제가 요거 컬러랑 진짜 고민하긴 했는데 뭔가 이게 조금 더 인기도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실물이 진짜 영롱영롱해요. 이렇게 제일 귀여운 이런 계란 케이스에다가 담아져서 오는 센스가 있더라고요. 이거 케이스 다 쓰고 나면 여기서 케이스 같이 사가지고 같이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가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여름에 좀 보여드렸잖아요. 시에는 제품인데 꾸준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또 패딩백이어가지고 겨울에 들기는 당연히 좋습니다. 이렇게 장갑은 매트 사장님이 연말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딱 겨울에 착용하기 귀여운 그런 트리 컬러의 긴 장갑이에요. 얘는 살짝 까끌거림은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솔직히 색감용, 사진용으로 쓰기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딱 가방에다가 툭 걸쳐주면 되게 귀엽거든요. 데일리템에서 뷰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파우치고 요거는 디어달리아 브랜드에서 제품 보내주실 때 같이 보내준 파우치인데 요렇게 생긴 쉐입이 진짜 활용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좀 평소에 잘 들고 다니는 크로스백에다가도 요거 쫙 하나 넣으면 정리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들고 가는 화장품들을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쿠션이랑 립을 4개나 넣었네요. 립이랑 컨실러, 이번에 새로 너무 잘 쓰고 있는 마스카라까지 그리고 이렇게 세럼 샘플까지 챙겨갑니다. 요거는 이미 입소문 잔뜩 난 다자연 세럼이고 올해 저의 첫 세럼 추천템이에요. 가방 가볍게 이렇게 샘플로 챙겨가긴 하는데 본품은 이거고 제가 지금 이미 반 정도
정말 잘 쓰고 있는 최고의 진정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20년도, 22년도 화해 뷰티 어워드 위너여가지고 성분도 좋고 민감성 피부도 믿고 사용하는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하는데 혹시 안 써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아이템이라는데 트민여인 제가 또 안 써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한 달 정도 써보긴 했는데 유명한 건 이유가 진짜 있더라고요. 어성초 성분 자체가 진정으로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는 특히 기초 첫 단계로 좀 세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분을 되게 깐깐하게 따져가지고 산뜻하게 발리면서도 정말 촉촉한 마무리감인 제품들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첫 사용에 되게 마음이 들었던 제품입니다. 이거 바르면 진짜 시원하게 촉촉하게 싹 발린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평소에 두 겹씩 좀 레이어를 해서 바르는 편인데 그렇게 발라도 메이크업에 방해가 안 되고 오히려 좀 베이스 발랐을 때 속광이 좀 차오를 수 있도록 되게 속보습까지 잘 챙겨주는 제품이더라고요. 요즘에 밖에는 너무 춥고 또 실내는 난방 때문에 되게 더워가지고 피부 열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짜 많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저는 효과를 되게 많이 본 어성초 세럼입니다. 되게 편안하게 좀 피부 진정을 해주는 아이템인데 실제로 이렇게 3일 만에 진정 효과를 봤어요. 붉은기가 싹 가라앉죠? 이렇게 진정 효과가 좋은 이유는 진정 항염에 좋은 어성초 추출물이 무려 50%나 들어갔다. 화해 상위권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자연 어성초 마스크팩이 가성비로 정말 유명한데 여기 마스크팩 안에 들어있는 에센스가 되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병에다가 또 모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요게 또 화해에서 이렇게 세럼이 만들어질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요. 국내 청정지역 고령 어성초를 직접 다려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원료 수확 시기랑 또 식물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이 되게 신뢰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끈적임이나 무거움이 아니라 되게 산뜻하게 물 터진 듯한 촉촉함이 느껴지면서 발리는 제품이고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도 당연히 좋고 좀 꾸준히 사용하시면 속보습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다자연 올리브영에도 입점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럼 구성까지 있는데 순하게 데일리 진정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꿀템 발견한 마스카라인데 이거 이미 유명하긴 하죠. 코스모리 제품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거 사용하긴 했는데 되게 끝도 없이 컬링이 되는 느낌이고 그런 셀카에서도 속눈썹이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진짜 잘 발려요. 컬링도 되게 예쁘고 저 안 그래도 요즘에 진짜 마스카라 유목민이었는데 너무너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투쿨포 애교살 스틱은 당연히 챙겨가야 되고 저의 데일리 립들 이걸 다 바르는 건 아닌데 일단 요거 페리페라 무드 글로우 틴트 이거 제가 진짜 요즘에 정말 영업 많이 하고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제가 9호, 10호, 11호를 되게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저도 쓰면 쓸수록 만족이 되게 높아져서 이번에 다른 컬러 이렇게 3호랑 어쩔 체리 컬러를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 맘짓 로즈를 베이스로 바르고 이걸로 살짝 포인트를 준 거긴 한데 이게 되게 웜쿨 가리지 않고 데일리 로즈톤으로 조금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진짜 요 글로이 틴트는 저의 인생 립이 될 것 같아요. 요거 힌스 립 얘는 이번에 선물 받은 건데 임패션드라는 컬러고 되게 글로우틱하게 컬러 립밤으로 맑게 발리는데 요 컬러감이 되게 분위기를 좀 중화시켜주긴 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컬러들이 되게 맑고 밝은 컬러인데 여기다가 살짝 이 컬러로 조금 죽여주면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조금 밝은 톤이어가지고 얘 단독으로 바르면 되게 톤 좀 무섭게 죽긴 하는데 이렇게 포인트로 살짝 분위기가 딱 잡히기도 하고 얘 립 발랐을 때 되게 편안하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밀고 있는 어뮤즈 립밤 벌써 이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컬러 립밤 같은 게 영양감이 많지는 않잖아요. 좀 색감만 되게 예쁘게 올라가는 느낌인데 얘는 색감도 진짜 맑고 수채화 퍼지듯이 살짝 올라가는데 영양감이 좋아요. 뭐 입술 건조하게 뜨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립밤 바른 것처럼 입술에 영양감이 많이 느껴져서 이거 물건이다 싶은 제품입니다. 제가 이번에 노트북 케이스를 하나 장만을 했거든요. 사실 좀 집순이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해서 그냥 원래 맥북을 이렇게 가방에다가 넣어서만 다니긴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편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케이스를 샀는데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하나 들고 다니면 안정감도 있는데 또 실버 컬러여가지고 패션템으로 쓰기도 좋아요. 안에 수납은 그냥 이렇게 딱 한 칸 정도인데 그냥 심플하게 필요한 것만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정도? 여기 안에는 제가 올해를 맞이해서 새로 구매한 이 다이어리. 이거 썸무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다이어리를 꼭 써요. 저는 일상을 기록하는 건 아니고 스케줄러라든지 뭐 기획 같은 거 할 때 손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노트를 매년 사는 편인데 검은 토끼 헤어가지고 이 컬러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저한테만 딱 필요한 용도만 있어요. 이렇게 캘린더 월간이랑 주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옆에다가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딱 필요한 것만 쓸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라서 완전 내 스타일이고 표지도 내 스타일이어서 구매를 했어요. 클리어 케이스까지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조 배터리. 이거 진짜 꿀템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똑 열어가지고 핸드폰이랑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그냥 충전이 돼요. 완전 꿀템 아닌가요? 핑크가 화면상으로는 되게 막 소프트 베이비 핑크일 것 같아가지고 핑크를 샀는데 뭐 생각보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핑크 컬러는 아니어서 다시 산다면 화이트 컬러를 살 것 같고요. 충전이 되게 빠르게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다 갖고 다니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진짜 꿀템. 요 패션템으로 안경을 갖고 다닙니다. 저는 괜히 이런 거에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젠틀몬스터에서 안경을 구매하고 막 사진 찍을 때만 사용을 하긴 하는데 특히 그리고 또 작업할 때는 막 집중하고 이러니까 안경 하나 써놓고 하면은 좀 뭔가 내 이 모습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R을 좀 빼놨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가봐요. 한글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엄청 투명테랑 아니면 엄청 진한 블랙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살짝 반투명하게 이렇게 그레이 컬러감이 들어간 걸 구매를 했는데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딱 요 정도 쉐입이 과하지 않고 그냥 데일리로 좀 쓰기에도 괜찮고 또 너무 못부린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딱 적당하게 쓰기 좋은 그런 안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한번 컨셉 사진도 찍어줘야 돼요, 안경 끼면.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들고 다니는 모자인데 이거 어썸니즈 햇입니다.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하긴 했어요. 제 얼굴형이 좀 각 같은 게 많이 살아있다 보니까 모자를 쓰면 이 각이 더 강조가 돼서 저는 모자를 원래 진짜 안 쓰던 편인데 막 비니 쓰다 보고 하니까 모자한테 조금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썸니즈 햇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대도 좀 높고 딱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 되게 화려하다 싶긴 해가지고 내가 저걸 데일리로 쓰려나? 싶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기는 했는데 얼굴형이 딱히 강조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좀 패션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기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데일리로 편하게 좀 손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엄청 꾸꾸룩보다는 꾸안꾸로 맨투맨이나 니트에다가 툭 하나 걸쳐서 이제 코디를 끝내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쓰기가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어썸니즈 겨울 모자 첫 성공템이어가지고 다른 컬러도 지금 사고 싶어서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게 예쁘게 써줘가지고 막 신경 써서 스타일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머리 안 감는 날에도 이거 하나 써주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 다이애그널 머플러입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나팅 에브리띵 요 블랙 스카프를 진짜 영업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거 쓸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얀 컬러로 좀 부클, 털에게 느낌의 머플러 찾다가 발견을 한 건데 세상에 이렇게 다이애그널에도 있을 줄 몰랐어요. 얘는 요 나팅 에브리띵보다는 두께감이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넓은 편인데 그래도 너무 두꺼운 그런 빅 머플러가 아니어서 저는 좀 좋았고요. 진짜 엄청 폭닥폭닥합니다. 폭닥폭닥은 얘한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닐까? 새하얀면서도 살짝의 부클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겨울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나팅 에브리띵도 같이 잘 쓰긴 하는데 요즘엔 또 약간 이걸 또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요 털에기 느낌이 강하니까 보온감도 엄청 좋아서 살짝 얇아가지고 좀 추운 코트 코디에다가도 요거 하나 걸치면 또 금방 따뜻해지더라고요. 잘 찾았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렇게 저의 데일리에 항상 함께하는 아이템들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새해 첫날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엄청 으쌰으쌰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작년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제가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토끼의 뭔가 예감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에는 조금 더 자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